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SBS가 전국 주요 관심 선거구 9곳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른바 명룡대전이 진행 중인 최대 관심 선거구 인천 계양을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55%,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37%로 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 가상대결에선 민주당 이광재 후보 46%,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45%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3자구도가 형성된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핵심 화성을에선 민주당 공영훈 후보 47%,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18%,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27%로 나타났습니다. 한강벨트의 중심 서울 중성동 갑 민주당 전현희 후보 48%,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 37%로 전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겨 앞서는 걸로 조사됐고 지지 후보가 없거나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15%였습니다. 또 다른 한강벨트 격전지 서울 광진을에선 민주당 고민정 후보 48%,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 39%로 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선 민주당 곽상원 후보 50%,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38%,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 4%로 나타났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 사이 격차는 12%포인트입니다. 경남 양산을은 민주당 김두관 후보 49%,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41%로 오차범위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남부 주요 승부처로 꼽히는 수원평, 민주당 김영진 후보 49%, 국민의힘 박문규 후보 38%로 김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자구도가 형성된 광주 광산을에선 민주당 민영배 후보 69%,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 7%,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 14%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관심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는 양당의 간판급 후보가 맞붙는 인천 계양을입니다. 맞대결이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어제 첫 TV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팽팽한 힘겨루기에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이른바 명룡대전이 펼쳐질 인천 계양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의 TV 토론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시작했습니다. 4월 10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하는 그날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의 반하는 세력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원희룡은 일하러 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험을 살려서 저는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9호선 연장 등 원 후보가 내건 교통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일종의 전매특허랄까 이런 게 약속 안 지키는 겁니다. 지금 9호선 연장을 내년에 착공하겠다고 지금 약속하셨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원 후보는 국토부 장관 재직 시절 관계기관들과 많은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 후보야말로 2년 전 보궐선거 때 내건 개발공약 이행을 위해 자신이 장관이던 국토부와 협의한 적 있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였는데 저와 협의를 한 적은 없는데 어디 가서 누구랑 협의를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후보는 원 후보가 공약한 지역개발 예산에 대해 정부가 R&D 예산도 깎고 있는데 계양에만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원 후보는 국토부와 협의해 공문까지 받은 상태라고 맞받았습니다. 토론 도중 승강이도 벌어졌습니다. 질문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쓰겠습니다. 아니 지금 남 대답하는데 그걸 중간에... 이 후보는 정권을 심판할 국회의원을 뽑아달라는 말로 원 후보는 약속을 지킬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말로 토론을 끝맺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물가는 천정부지고 인생은 파탄 났습니다. 경제 한마디로 폭망했습니다. 좋아진 게 없습니다. 이제 심판해야 합니다. 4월 10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하는 그날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에 반하는 세력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양의 전 지역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5년간 계양에는 지역 발전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계양의 정치인들이 도대체 한 게 뭐냐? 이구동성으로 주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지하철 2호선, 9호선, GTX-Y 또 계양장수 지하고속도로 말씀하셨는데 특히 지난 2년 내내 이 모든 것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였는데 저와 협의를 한 적은 없는데 어디 가서 누구랑 협의를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하고 한번 유동수 군하고 한번 만나서 협의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외에도 좀 자세히 좀 언론 보도 이런 걸 찾아보시면 꽤 많을 겁니다. 3기 신도시나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나 LH 사장과 유동수 의원이든 이재명 후보든 이재명 후보가 여기 대해서 짧게 얘기하고 전혀 없습니다. 유동수 의원실에서 만나서 협의했고요. 그게 아마 어디 보도에도 나와 있을 텐데 의원실에서 같이 만났다고요. 같이 만났다고 같은 층에 있어요. 의원실. 네, 후보님. 네. 지금 우리 계양을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그 지구나 아파트 이름 또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글쎄, 뭐 제가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이름은 못 외웠습니다만 해당 지역도 여러 차례 방문해 봤습니다. 네, 봤고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뭘 자꾸 물어보십니까? 본인은 이제 외워놓으셨던 모양인데. 자, 정권 심판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 또 지역 공약을 앞세운 원희룡 후보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말에 놓으세요. 글쎄요, 그 원희룡 후보는 지역에 이제 현미경을 들여다대면서 얘기를 끌어가려고 했던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망원경으로 전국적인 어떤 정권 심판론에 의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들으셨지만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의원이 있었던 2년 동안 출생률도 떨어지고 지역의 교통 문제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2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 나는 국토부 장관 출신이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 원 후보가 얘기하는 그런 돈들이 어떻게 나오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이고 저출생 문제를 한 지역에서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사회 희망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 아느냐 모르냐 이거는 이제 요즘 지하철 요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약간 좀 도전하는 쪽에서 흔히 하는 그런 정치적 수사가 구사된 것 같고요. 문제는 이런 원희룡 후보의 그 공세적인 태도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가 약간 좀 큰 틀에서 대응하는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원희룡 후보가 낫겠다 하는 유권자들이 많으면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다고 되겠니? 그거보다는 하여튼 정권 심판하고 야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지라는 유권자들이 더 많다면 뭐 영향이 없었겠죠. 뭐 결국 개항을 유권자들의 선택일 텐데 자 최수영 전문위원님 일단 원희룡 후보가 지역 이슈를 자세하게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이 재개발 아파트 이름을 대봐라 뭐 이런 얘기까지 물어봤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표잖아요. 전국 선거도 지원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재판도 가야 되고 개항을에 상대적으로 좀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약점을 노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느꼈던 게 권투로 치면은 아주 원희룡 그 후보는 아주 인파이터형 복서 집요하게 저돌 쪽으로 파고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슬슬슬 외곽을 돌면서 아웃복싱을 구사하는 이른바 그런 두 분의 모습이 저는 이제 바로 연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1월부터 지금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이천수 위원장 그 이천 선수랑 계속 지금 지역을 누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동 아파트 이름을 떠나서 아마 골목 단위 그 이름까지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에 아주 천착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송영길 대표한테 지역구 물려받아서 했지만 그 다음에 대표 선거 나가랴 뭐 또 본인 저 뭐 재판 또 하랴 이 사실 시간이 없어서 지역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파고든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이 토론에서 느낀 게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전국 단위에서 일종의 정권 심판론의 기재가 작동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이 큰 틀에서 정권,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매를 들더라도 또 인천 개항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매를 드는 것은 또 우리나라 정치 심판에 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22대 국회가 제자리 찾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개항을 주민들이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네. 오히려 원희룡 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우리 정치 가능성을 좀 보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여론조사를 보면 뭐 뒤치락 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많이 따라잡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건 원희룡 후보가 나름 선전하고 있는 것은 저는 혹시 그런 말하자면은 또 그 정치적인 어떤 균형감 이런 것에 대한 또 기대치가 반영된 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분석합니다. 네, 저희 세 명 중에는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제일 자세히 어제 토론회를 본 것 같은데 누가 우세하던가요? 네. 방금 최소영 평론가님께서 권투 비유를 하셨는데 네. 저도 권투 생각이 났어요. 이 권투에 보면 챔피언하고 도전자가 싸워서 무승부가 되면 챔피언 벨트는 방어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무승부만 해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승부보다는 조금 더 이재명 대표가 득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대결 자체는 이재명 대표한테 분명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가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한 지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을 먼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했냐라고 하는 도전자의 네. 공격이 쏟아질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그 도전자는 지역 개발 이슈라든지 여기에 좀 밀접하게 관련이 중앙정부에서 되고 있었던 국토부 장관 출신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감안하고 봤을 때 생각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방어하는 데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대표가 사실 지난 대선 때 TV 토론을 보면은 조금 당혹스러워하거나 쩔쩔매거나 하는 모습이 없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제 토론을 보면은 자신감이라든지 여유 이런 것들을 상당히 회복했던 예전에 이제 초기에 이재명 대표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또 줬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이제 방어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뭐 개발 관련해서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 대답을 못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이 부분은 아마 그 해당 구역의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저 사람이 이름만 모를 뿐이지 몇 번 왔다 갔다 했었고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다면 그런 것들은 불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재명 대표에게 이것이 실점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두 후보의 경쟁 지지율 조사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조사기관에서 다양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조사와 결과 공표가 금지되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아닐까 보여지는데요. 자, 경기일보가 미디어 리서치 의뢰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두 후보의 격차가 3.4%포인트 차이밖에 안 납니다. 오차범위 아닙니다. 자, 원희룡 후보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상황이면 누가 이길지 장담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자, 여론조사 법정 고지 사항을 알려드리면 자, 경기일보가 미디어 리서치 의뢰에서 3월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인천 개항을 거주 만 18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지도 조사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유무선 ALS 전화 결과 이 후보는 47.7% 원 후보는 44.3%로 집계됐습니다. 응답률은 5.7%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전해드렸고요. 자 양만인 논설위원 자 국토부 장관을 지냈잖아요. 원희룡 후보가 어제 네. 토론에서 이제 원희룡 후보가 지금 개항 장수 지하 고속도로 그리고 지하철 2호선 9호선 GTX 와인호선 뭐 이런 것들이 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이재명 후보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팩트 체크를 해보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광역 급행철도 GTX 같은 거를 통해서 지역 교통 문제 현안을 해결해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었던 자신이 이 개항을 지역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이재명 후보가 옆 지역구인 개항갑의 유동수 의원과 함께 네. 국토부 차관 LH 사장을 만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확실하냐? 자문회견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압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기억이 그렇다. 기억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했는데 요즘 오늘 이제 제시된 이 사진을 보면 만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토부 차관의 어떤 만남이 장관에게까지 보고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원희룡 후보 측에서 어떻게 이제 후속적으로 대응을 해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토론의 중간이라도 제기되는 의혹들이나 주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TV 팩트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